자,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를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용자를 추가하는 명령은 여러분이 뭐 제가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냥 다 검색해서 알아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된다는 생각 같은 걸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검색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unix user add user로 합시다. add user를 해보면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나오는데, 요거 한번 클릭해보죠. 자, 그러면 사용자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user add라고 하는 거를 쓰는데, 요 마이너스 m이라는 옵션을 붙이면, 홈 디렉토리를 같이 만들어준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뭐, m이 make인가? 뭐 그렇지 않을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user add인데 이거는 일반 사용자가 다른 일반 사용자를 추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sudo로만 할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m 그리고 여기에다가 do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데 이 패스워드는 현재 egoing의 패스워드입니다. 예. 이 명령을 실행한 사람의 패스워드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홈 디렉토리로 가서 ls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do라고 하는 사용자의 디렉토리가 생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do라는 사용자로 접속을 해보죠. su-do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패스워드를 세팅한 적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 사용자는 추가했지만 아직 이 사용자는 패스워드가 세팅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그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sudo 패스워드 그리고 두루 그 다음 여기에다가 두루가 사용할 두루님이 사용할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su-두루 하면 로그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두루라고 하는 사용자가 이제 sudo 명령을 쓰게 하고 싶다. 한번 해볼까요? sudo pwd 보시는 것처럼 do는 sudoers 파일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sudo 명령을 쓸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검색을 통해서 역시나 해결해야죠. unix user sudo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온 거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이건 ubuntu라고 하는 배포판에서의 사용법인데, 자, 여기 보니까 일단은 사용자를 추가할 때 우리는 user add라는 명령을 썼지만 또 add user라는 명령이 있나 보네요. 그걸 쓸때그 사용자의 닉 아이디를 쓰고 뒤에다가 sudo를 쓰면 생성할 때 sudo 명령을 쓸수 있는 사용자가 만들어진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뜻이네요. 자, sudo user mod -a-g sudo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지금 do라는 사용자는 슈퍼 유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슈퍼 유저 권한을 줄 수가 없겠죠. 그럼 저는 여기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엑시트에서 슈퍼 유저를 쓸수 있는 사용자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아까 봤던 요 명령 요거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 뒤에다가 do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 말도 없으면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잘 됐다는 뜻이죠. 한번 해볼까요? su-do 그리고 sudo pwd 잘 되네요. 그쵸? 이제 do라는 사용자는 슈퍼 유저의 권한으로 어떤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결하신 다음에 이게 뭔지는 여러분이 뭘 보시면 알아요? main user mode를 보시면 제가 어떤 명령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modifier user account, 즉 유저의 계정을 modify, 수정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자, A 옵션은 뭐 append라고 되어 있네요. 그룹이라고 하는 것에 사용자를 추가한다. 그리고 이걸 쓸 때는 항상 G라는 옵션을 쓴다라고 되어 있고, G라는 옵션은 뭔가 한번 볼까요? 대문자와 소문자는 다릅니다. 자, 그룹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어떤 그룹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어떤 개념에 어떤 사용자를 그룹핑하는 기능에 저 사용자를 추가한다는 뜻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했던 Q를 누르면 빠져나옵니다. 자, 우리가 입력했던 요것은 sudo라고 하는 그룹에 duro라고 하는 사용자를 추가했고, sudo라는 그룹에 duro가 속하게 되면 이 sudo는 sudo라는 명령을 쓸 수 있는 사용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duro라고 하는 사용자도 sudo 명령을 쓸 수 있구나, 요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를 추가하고 이 sudo 명령을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